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응 강화를 요구하면서 관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던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도 다시 복원하도록 미사일 방어청에 추가로 1억 3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입니다. 이 국방 예산안에는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본토 방어 레이더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방어청에 추가 1억 3,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던 이 계획을 복원시키도록 요구한 겁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본토 방어 레이더가 하와이에 배치되면 미사일 위협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청의 역량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하와이와 미국 본토 위협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년 전부터 추진돼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레이더가 하와이에 배치되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지상기반 중간 단계 요격미사일을 배치해 본토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이 요격미사일 20발을 2026년까지 추가 배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블록 2A 발사와 같은 해상 배치 무기 체계를 통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군이 지난 11월 중순 태평양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가상 ICBM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 2A로 격추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을 계기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의회는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국방장관이 이런 시스템 구축과 배치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관련 예산의 나머지 5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미사일 방어청이 요청한 액수보다 13억 달러 많은 104억 6,46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요청했었지만 의회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미사일 방어청 예산을 약 6천만 달러 늘린 겁니다. VA 뉴스 이지훈입니다.